부채를 잘 관리를 해야지 해결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미 한계점이 좀 넘어선 것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소저금리 사회를 다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부채에 대한 부담 자체는 성장 동력을 상당히 갉아먹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박상현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박상현 연구원님이시지만 사실은 그 이 갈등 경제라는 책의 저자님으로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갈등 경제. 이 말만 들어봐도 좀 뭔가, 이게 뭐 복잡하고 막 그렇긴 한데요. 그 우선은 저희 채널 처음이시니까 네. 한번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경력으로 따지면 좀 많은 한 30년 이상 좀 매크로를 그동안 좀 연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뭐 오래됐죠. 오래됐지만 뭐 해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금 시장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늘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추천사에 보면은 저희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이제 고태봉 센터장님이 쓰신 문구가 나와요. 아, 내가 제일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맨날 있다. 항상 부지런하게 자리에 앉아서 늘 고민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글쎄요, 이제 저도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저희 그, 제가 코리안리 다닐 때였던 거 처음 뵀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 저는 보고서님을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아,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는데, 이유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경제학을 하셨던 분들하고는 약간은 다른 시각? 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 경제의 근본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나온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이 경제라는 게 왜 이렇게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갈등에 빠진 것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걸 모르면 투자를 못한다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꼼꼼히 보면서 와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여기에 기술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던 정말 좋은 책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밑에 댓글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왜 갈등 경제라고 하셨는지 이 예. 갈등이라는 단어를 왜 넣으신 건가 이게 궁금합니다. 예, 뭐 시작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뭐 자조적인 어떤 생각에서 사실은 좀 시작이 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뭐 2018년부터 이제 미중 갈등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과정을 이제 넘어오다가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보면서 뭐 좀 사실 호황 아닌 호황을 사실은 잠시 이제 느꼈던 상황이고 팬데믹이라는 부분 자체가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 갈등 요인들을 뭔가 부의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 부채 문제라든지 미중 간의 갈등 문제도 다 더 심화시킨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죠. 중동 사태도 터지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국내의 이제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역동 경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피크 코리아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러한 요인들 자체가 어디서 비롯됐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세계적인 어떤 갈등 요인 뭐 여러 가지 마찰 요인도 있긴 하지만 또 국내적으로 보면 오늘도 뭐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뭐 인구학적 뭐 모든 어떤 갈등 요인들 자체가 사실은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러한 부분을 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좀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결론이 갈등이었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참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은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전쟁?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둘 간의 경쟁 구도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 건지? 예, 일단 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느냐라는 부분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면 사실은 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맞으진 않으신 거지만 중국이 너무 빨리 따라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그쵸. 되겠죠. 미국 GDP 대비 중국 GDP를 보게 되면 네.
과거 일본과 미국이 갈등을 딱 일으켰던 그 위치 정도에 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중국이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어떤 글로벌 패권 또 경제 패권으로서의 어떤 주도권을 이제 상실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 자체가 일단은 이 미중 갈등이 이제 촉발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과거 일본을 우리가 자꾸만 이제 1980년대 이제 미일 관계를 자꾸만 이제 들여다보는 게 아마 그러한 관계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잘 되지 않죠. 사실은 뭐 일본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말을 들었다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프라자 합의도 하고 뭐 미국 간의 뭐 무역 통상 마찰 문제도 사실은 해결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 사실 일본이 이제 반도체 어떤 강국의 지위를 사실은 상실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은데 여하튼 미국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과거에도 한번 일본을 이제 이렇게 굴복시킨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중국이 말을 잘 안 듣고 있죠. 또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뭐 미국의 어떤 이런 입김을 또 받아들일 이 입장도 아닌 상황들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념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이제 대립이 돼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미중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증폭이 된 어떤 중요한 어떤 시발점인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하나 조금 드는 생각 중에 하나 이 차트가 좀 저는 요새 가장 크게 좀 와닿는 부분들인데요. 중국 이 왼쪽에 있는 거 예, 파란색이 이제 중국 제조업이 전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약 한 30% 정도 되죠. 이게 이제 그냥 전 세계 돌아다니는 물건을 네. 누가 만드냐? 그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지금 중국의 제조 공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제조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의미 자체가 근데 이게 같이 제가 그려놓은 게 우리나라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조 비중을 같이 그려놨습니다. 합쳐서. 합친 거. 네. 이거를 넘어서기 시작을 한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는 이제 여기서 중국에 더 제조 공장의 입지를 넘겨줬을 때 이제 공급망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제 중국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물건 좀 줘라 좀 이런 거죠. 예, 약간 이제, 저는 이게 그 느낌이 좀 들어요. 옛날 코로나 당시에 마스크 가지고 이제 중국이 힘을 발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마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서 이게 확산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사우나라는 부분에 어떤 것들을 조금 이제 도표화시키는 뭐가 이렇게 절실한 것 같다 요새 좀 찾은 게 아마 이 차트를 아마 저는 찾아서 저도 사실은 이걸 좀 많이 써먹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그쵸. 최근에 뭐 바이든오믹스라든지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국의 제조업이라든지 이러한 산업 정책 자체를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위협적인.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는 과정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제 마스크 이러한 사태를 또 뭐 화장지도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게 중국이 뭔가 딱 단절해 버리게 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더구나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것마저도 중국에 넘겨졌을 때는 완전히 미국은 종이 호랑이가 될 수 있다라는 위협감 자체가 지금의 미중 갈등 또는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과 중국의 갈등으로 좀 내비치는 부분들이고요. 이 과정 속에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제 우리나라죠. 요 옆에 차트 한국의 그 전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딱 2017년을 고비로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차이나 쇼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어떤 그러한 효과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에 상당한 지금 타격을 미치고 있고요. 최근 우리나라 주가가 왜 박스권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거로 사실은 대답을 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과거에는 뭐 수출 강국, 제조업 강국, IT 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뭐 IT라든지 반도체가 뭐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지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비중 자체 뭐 최근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위기 운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러한 맥락이 사실은 저는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중 갈등 문제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참 해결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뭐 우리가 11월 대선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의 입장은 확고할 수밖에 없다. 중국을 계속해서 제조업의 어떤 입지 자체를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국이 스스로 하는 이러한 쪽의 어떤 정책 방향을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미중 갈등 문제는 정말 뭐 이게 뭐 우리가 8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그쵸. 이게 30년 전쟁이 될지 100년 전쟁이 될지는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그림이 근데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한국의 비중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이라는 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거를 반증한다라고 보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기업들 뭐
필요 없는데? 뭐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네. 아 저도 이 그림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그 미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뭐 제조업 이야기를 할 때 중국에서 그 볼펜심이 이걸 못 만든다고 해가지고 네. 시진핑이 뭐라고 한번 화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는 연필을 못 만든다고 막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연필같이 사소한 것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다. 근데 그게 뭐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거가 전부 중국이 한다면 그렇죠. 네. 그게 되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술과 관련된 중국과 뭐 미국의 그런 갈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에너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네. 게 이게 에너지가 이 와중에 또 엄청 큰 전환기를 맞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키우는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실 내비쳐진 부분들이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배경을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나토 그러니까 서방국의 동진 정책에 대한 어떤 러시아의 좀 위협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을 이제 탈석유 뭐 이러한 부분으로 가면서 사실은 러시아가 이제 위협을 느꼈다라는 부분도 결국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어떤 촉발됐던 원인 중에 하나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중동 문제도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겠죠. 더더욱 그렇죠. 네. 이 중동의 이제 에너지 석유 자원을 이제 그 안보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스라엘과 어떤 중동 간의 중재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 전쟁을 막으려고 했을 텐데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2010년 이후에 셰일 오일이 사실은 생산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중동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과거와 같이 이렇게 높아지지는 않은 상황들이죠. 그게 뭔가 이게 여자친구랑 헤어진 느낌이에요. 네, 굳이 뭐 네, 굳이 너 필요 없어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과거처럼 중동에 그렇게 얽매여서 우리가 뭐 애걸할 입장은 애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없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 지금 최근에 어떤 중동 사태의 어떤 장기화의 하나의 원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각국에서 또 이러한 갈등 자체를 상당 부분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사실 또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제 셰일 오일이 터지면서 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국에 대한 어떤 입지라든지 글로벌 입지 자체가 이제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의 어떤 갈등 요인 뭐 이런 것들을 또 촉발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친환경 쪽으로 사실 이제 다가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라는 부분 자체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뭐 군산 복합체니 뭐 이러한 쪽에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 되겠죠. 이익 집단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지배하는 도수의 어떤 엘리트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하여튼 뭐 좀 지배계층이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기득권을 사실 포기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뭐 미국 쪽으로 치면 유럽 뭐 가장 먼저 친환경으로 간다라고 하는 유럽마저도 최근에 보면 그 정책 자체를 다소 조금 뒤로 이제 미루는 뭐 그것이 이제 에너지 정책이 전환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든다라는 부분에 이제 물가 압력 뭐 이런 것들도 오는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당연히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러니까 그것이 갈등 문제겠죠. 갈등 문제 또 에너지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도 한편에서 보면은 좀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러한 그 갈등 요인 말씀하신 그 에너지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편에서 보면 사실은 그 최근에 우리가 고물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물가의 어떤 또 다른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라는 쪽의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자 결과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렇죠. 피해가 아니죠. 그냥 나 망하라는 소리냐. 난 지금 빼라는 거냐. 이게 이제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나 방 빼라는 거냐. 이런 느낌이라서 당연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분들이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정의로운 전환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정의로운 전환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우리가 전환이나 변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순탄한 그렇죠. 네, 순탄한 것은 사실은 없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역사의 주인공에서 퇴장을 하는데 나 멋있게 좀 퇴장하게 해줘라. 이런 말이 사실은 어려운 거죠. 안 나가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쫓겨나는 거지. 그렇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갈등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등이에요. 그렇죠. 예. 갈등요. 전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의 어떤 마찰 충돌 뭐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진행 과정이 지금 물가 압력으로 사실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얘기가 부채 이야기인데 이 부채 얘기를 가지고는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이 부채 문제는 뭘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부채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채를 잘 관리를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미 한계점이 좀 넘어간 부분들이 아닌가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중국 부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빚잔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부채를 결국 갚을 능력이 안 된 라고 하면 결국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손실을 볼 테니까 어느 정도 탕감을 해주고 나머지는 갚는 뭐 이러한 것들의 과정이 필요할 때 그게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라틴이 항상 이제 부채를 겪을 때 또 뭐 우리가 남유럽 국가들이 부채를 겪을 때 어느 정도는 빚을 좀 탕감을 해주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상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부채 문제를 좀 해결해 봤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좀 넘어선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뭔가 연구님 말씀에서 뭔가 이게 자주 적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원래는 이 부채 너무 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어떻게 좀 잘 해결해봐 니들끼리 뭐 이런 느낌이네요. 좀 약간 그 정도까지 와버린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 와버린 거예요. 더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의 또 하나 가장 큰 원인 자체는 과거에 이제 부채 문제가 금리가 낮을 때는 사실 어떻게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부채 문제를 쓸 때 그런 얘기인데 달리는 자전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전거가 계속 굴러갈 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돌뿌리. 그러니까 돌뿌리라는 건 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사실 금리가 확 튀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뭐 미국은 뭐 지금 아직은 계속 달리고 있는 자전거이지만 중국이 어느 순간에 그 자전거 자체가 돌부리에 이제 걸린 거죠. 그 팬데믹이라는 어떤 하나의 충격도 있었고 중국이 워낙 또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 세계적인 어떤 고금리 상황 자체도 중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자전거 부채 자전거가 돌지 못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 부채 문제는 뭐 꼭 중국만이 아니다. 뭐 미국은 뭐 지금 아직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를 보게 되면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치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가계 부채를 얘기를 하는데 뭐 거의 뭐 한 10년, 15년 가계 부채 얘기를 해봤죠. 근데 이거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표현을 좀 쓰긴 그렇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처럼. 사실은 뭐 집값이 폭락하고 뭐 강제로 은행들이 이제 집을 차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빚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그 과정을 한번 겪었죠. 근데 누구도 그거를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건 이제 어떤 체제 자체의 붕괴로 사실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는 커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나가느냐라는 부분이 결국은 더 중요한 부분으로 좀 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올 세상 뭐 저희가 예언을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과연 앞으로 우리가 초저금리 사회를 다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최소한 뭐 저도 이 책에서 뭐 강조를 들었지만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부채에 대한 부담 자체는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거고 그것이 아마 세계의 어떤 성장 동력을 상당히 갈가먹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부채 문제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부채라는 부분이 꼭 뭐 나쁜 건 아닌데. 잘못 쓰면 너무 좋은 거지만. 좋은 부채라는 부분이 특히 우리가 팬데믹 과정에서 이제 겪는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하튼 이 부채를 뭐 미국 같은 경우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잘 활용을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양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좀 감당이 되나 이런 고민들이 통계에 대한 영역을 조금씩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문제인 거죠.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부도 바이든이 됐든 시진핑이 됐든 누가 이거 다 털고 가자라는 얘기를 누가 과연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이걸 의도하진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봤던 표현 중에서 이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회색 코뿔소가 중국 주변을 계속해서 배회할 것이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방금 얘기해 주셨던 부채 야 그거 같이 사는 거야. 그냥 계속 우리 주변에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터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냥 계속 나올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회색 코뿔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회색 코뿔소는 저희가 이제 뭐 알고 있는 위기죠. 알고 있는 위기인데 이제 그게 뭐 알고 있는 위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좀 다시 이제 결국은 찾아온다라는 의미로 사실 회색 코뿔소 얘기를 좀 쓰는데 사실 우리가 뭐 중국 부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모르는 부분은 분명 아니고 한 10년 전 얘기긴 하지만 2015년에도 중국 부채 문제로 인해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뭐 투기적인 세력 자체가 뭐 중국을 위안화 공격하고 난리났었죠. 해서 한때 뭐 신흥국 위기가 온다라고 맞아요. 해서 저희도 사실은 그때 한때 좀 주식시장이 철렁거렸던 상황들이 있는데요. 뭐 그 정도로 사실은 중국의 부채 문제는 그때도 심각했는데. 심각했는데 이게 갈수록 더 심각해진 상황들이고요. 특히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 또 고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또 경기 부양하는데 수단을 이제 주로 부동산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동산과 관련된 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채를 자체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뭐 잘 이제 건설이 되고 뭐 분양이 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중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이제 악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그쵸, 봐야겠죠. 모든 경제가 올스톱이 됐으니까 분양도 안 될 거고 이제 다 재고로 남고 하는 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부채를 갖다가 썼는데 이제 수익률이 안 나다 보니까 이게 다 부채화되는 이러한 과정이 중국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털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빚잔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2008년에 미국이 이러한 서프라임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것 자체는 뭐 결국 가계에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죠.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차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네. 통해서 강제적으로 결국은 이제 부채를 조정을 시킨 부분들이 있고요. 희생이라고 돼 있는데 네. 결국은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부채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내가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었던 게 아, 이거 못 받겠네, 이게. 그렇죠. 그게 희생인 거고, 예. 그걸 누가 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인 거죠. 예. 이렇게 많은 부채가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많은 받을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혹은 착각하고 있는 예.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너 그거 못 받는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할 것인가. 이 싸움인 거잖아요. 예.